자, 이제 그 몽고DB는 설치했고요. 몽고DB를 사용하려면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 상태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GUI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있으신데 그 중에 저희가 해볼 거는 이제 로보몽고.org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보.org에 가보시면 이제 클릭해서 그 사이트 열어보시면요. 그첫 번째는 이제 스튜디오 3T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 3T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 로봇 스튜디오 3T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고 한글 처리도 잘 됩니다. 로봇 3T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요. 여러분들이 처리하려는 거는 로봇 3T에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처리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보는 방식에 따르거나 이런 게 조금 이제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역시 로봇 3T. 근데 로봇 3T는 거의 평가판이에요. 한달 쓰시면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로봇 3T는 완전 무료예요. 그냥 로봇 3T를 쓰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좀그 스튜디오 3T를 쓰시다가 익숙해지시면 로봇 3T로 갈아타셔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다운로드 UR 더블팩. 그래서 두 개를 전부 다할 때는 더블팩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다운로드 스튜디오 3T 뭐 only 만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할 거예요. 되셨죠? 밑에 다운로드 스튜디오 3T Only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쓰시면 뭐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현재는 윈도우즈용이고요. 윈도우즈. 6월 1일 날 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 이메일하고 뭐 퍼스트 네임 이거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쓴 다음에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윈도우즈를 다운로드를 하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메일을 쓰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써놨더니 얘네들이 메일을 착실하게 보내더라고요.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뭐 퍼스트 네임하고 이런 건 라스트 네임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얘는 그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는 여기만 필수입니다. 그죠? 됐죠? 필수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퍼스트 네임이 그 이름이죠? 그래서 뭐 YH 쓰고 LE 라스트 네임 LE 써가지고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뭐 이거 인증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쓰시면 되세요. 다운로드에서 윈도우즈 있는 걸 다운로드하자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장해서 다른 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운 밑에 몽고DB 밑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3분 정도 걸린다고. 네, 3분 30초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같이 다운로드 받기 시작해가지고 네,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가 이제 한 사람이 끝나면 또 이제 빨라지죠. 점점 빨라집니다. 늘어났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오라클 쓰실 때도 오라클 서비스는 따로 돌리고 SQL 플러스를 이용해서 몇번 해보시다가 SQL 디벨로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처럼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그 몽고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잘 쓰고 있는 스튜디오 3T 이런 걸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압축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뭐 여기 폴더 만들고 압축 풀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rzip 같은 걸로 잘 풀리시고요.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exe 파일로. 되었죠? 설치 프로그램. 이제 64비트, x64비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서 이제 스튜디오 3T를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허용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뭐, 이 continue 뭘 할까, 뭐, 또는 cancel 누르면 빠져나간다. 그래서 continue 해야 되겠죠. 그래서 continue 해주시고. 버전, 예, 그, 앞에 버전이 뭐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파일들은 프로그램 파일들 밑에 3T 소프트웨어 랩에 스튜디오 3T를 깝니다. 6년 얼마 안 돼요. 넥스트 눌러주시고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뭐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런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런 하셔도 되고요. 그 데스크탑에다가 뭐 지금 현재는 런은 안할 거예요. 런은 안 하고 이제 데스크탑에다가 그 아이콘 만든 다음에 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설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저희가 바탕화면 부분에다가
만든다고 했으니까 바탕화면에 만들어졌는데 볼게요. 여기 만들어졌죠? 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작업관리자로 등록을 작업관리자의 작업표시실의 고정 이렇게 쓰시면 작업표시실의 아이콘으로 나오게 되고 얘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실행합니다. 아시겠죠? 클릭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뭐 라이센스가 있는데 라이센스라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쓸수 있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아리 어그리먼트 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데 그 패스워드 입력 안 할게요. 입력 안 하고 그냥 스트삼티 디폴트 패스워드 뭐 써있는데 그냥 안 쓰던 걸로 작성할게요. 넥스트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까만 배경이 좋아요? 흰 배경이 좋아요? 저는 수업 때문에 흰 배경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캡처 떠가지고 낼 때는 까만 공간보다는 흰색이 좋아요. 까만 거 하면 너무 그 까맣게 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흰색 배경 됐으면은 피니시 누를게요. 눌러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뭐뭐를 하자라고 되는데 클로즈 시킬게요. 클로즈 시켜서 뭘할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으시고 아이콘이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커넥트 연결을 해야 할수 있겠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를 이제 일단은 클릭해 보시면 이제 커넥트 창이 한개 매니지먼트 창이 한개 열리시고요. 여기다 연결한 게 만들어야 돼요. New Connection 클릭하시고요. 로컬이고요. 그 27017이고요. 포트 번호, 패스워드 아이디 이런 거 없습니다. 돼 있으면 그 여기에 그 커렌트 네임만 한 개, 로컬 해가지고 한개 써놓을게요. 로컬 써놓으시고 세이브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로컬이라고 돼 있고 로컬호스트에 27027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나머지 설정은 필요 없어요. 아이디도 필요 없고 패스워드 필요 없고 됐죠? 그리고 커넥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드민 컨피그 로컬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됐죠? 됐나요?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바뀌었고요. 그더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됐죠? 하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명령어를 쳐서 실행하려면 IntelliShell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IntelliShell 명 써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 IntelliShell 클릭하시면 여기 IntelliShell이 나오시고요. 요게 지금 위치에 있는 곳은 지금 서버 밑에, 내 컴퓨터 밑에 어드민 DB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바꾸려면 use 씁니다. 바꿔서 쓰시려면 너무 짜다. use 쓰시고요. 뭐 웹장 이렇게 씁니다. 웹장,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여기 밑에 메시지가 보이게 되고요. 스위치드 투 데이터베이스 웹장이고 여기 웹장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쪽에서 로컬호스트에 있는 데서 아무리 새로 고침, 리프레시 해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웹장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없거나 저희가 create db라는 명령을 쓰지 않은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저장되는 순간 만들어진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데까지 성공을 잘 했습니다. 이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환경. 환경에 해당되는 것은 Edit의 Preferences 클릭하시면 여기에 폰트 나오죠. 콘솔 레귤러의 CP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좀 키울 수 있어요. 되게 많이 키울 수 있네요. 키워서 옛날에는 24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키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보면 이제 크게 있는데 인텔리쉘이 글자 크기가 바뀌지 않았네요. 얘를 닫고요. 저장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쯤이야 뭐. 사용하시고요. 근데 인텔리쉘을 또 누르세요. 그러면 뭐 Please Select Server 중에서 어드민이라는 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글자가 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려져 있는 쉘은 적용이 안 돼요. 환경을 바꾸더라도. 그래서 얘가 그 일단 새로 여는 것부터 돼 있고요. MongoDB 열자마자 MongoDB 쉘이 지금 버전에 나온 게뭐 4점 쉘 버전이에요. 얘는 쉘 버전이 4.0점이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db점 버전 시스템 버전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 버전이라는 게 있으신데 시스템 버전 아니 시스템 버전이라고 찍어라 어드민의 시스템 버전 찍으라고 같은데 아 컬렉션을 썼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렇게 쓰시면 버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db점 버전 해서 쓰시면 4.2.8 몽고디비를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많은 것들을 도와줘요. 얘네들이. 됐죠? 도와줘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 유저 있네. 유저스. 클릭하시면 유저도 만들 수 있어요. 애드 하면 유저를 만들어서 사용도 할수 있으시고요. 그냥 쉽게. 되시겠죠? 크리에이트 유저 이런 명령어를 몰라도 여기서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SSC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은 그 커넥션 돼 있는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시고, 커넥션과 디스커넥션 이런 게 빠졌네요. 그 커넥션을 했으면 디스커넥션 여기 있네요. 디스커넥트. 디스커넥트를 시켜서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장할까요? 물어보는데 지금 저장 안 할게요. 해제시킬 수 있으시고, 이제 커넥션 부분을 더 만들어서 다른 쪽의 DB에 해당되는 커넥션을 써가지고 로컬호스트 대신에 IP를 써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단, 서비스를 돌릴 때 다른 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돌리셨어야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만 하면 다른 쪽의 DB도 사용할 수 있으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DB 서비스 돌렸고, 돌린 곳에서 이제 그 연결하는 GUI 환경에서 만들었고, 연결을 한게 만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명령을 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셨고, 그 로컬호스트 컨택 그 연결 만드셨고, 그다음에 인텔리쉘을 이용해서 이제 명령을 치셔가지고 한개 실행할 때는 한줄 실행할 때는 컨트롤 엔터 여기 나오는 거 보이죠? F5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실행할 때 F5. 그 다음에 F6을 누르면 현재 위치에 있는 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한줄 현재 위치에 있는 거를 실행할 수 있다. 셀렉트 선택되어진 것을 실행할 때는 F9를 눌러라 이런 아이콘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이용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음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몽고DB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